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으셨습니다. 뭐 사실 뭐 어탐 생각하면 특별할 것도 없지만 느낌이 다르네요. 레코딩 타임스로는 처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방향으로 앉아 있는 것도 처음이고요. 네, 네. 불편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뭔가 어탐하는 게 아니고 어쩜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어쩜에서는 늘 이 위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은총 씨는 요 앞에 맞아요. 소파에서 관전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오늘 어쿠스틱에 특화되어 있는 기어가 있어서 오늘 어탐의 명호 씨를 렉탐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낮에 열심히 어탐을 찍고 끝나고 퇴근을 못하고 지금 렉탐까지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오늘 완전 쉽게 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앞에 기타 많이 쳤어. 네, 앞에 기타를 워낙 많이 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루퍼의 기능에만 집중해서 볼게요. 네. 자, 에드시런 루퍼고요. 이게 에드시런 루퍼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에드시런이 루퍼로 뜬 아티스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워낙에 진짜 재간동이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써가지고 이제 루퍼를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을 하는 그것들이 정말 창의적이기도 하고 뭔가 딱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워낙에 편안하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뭐 루퍼 쪽에서는 진짜 뛰어난 아티스트. 그렇죠. 노래도 좋지만 그 루퍼를 조작하면서 혼자 공연하는 그 공연의 퀄리티가 맞아요.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와, 그 공연을 한번 봤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루퍼 하나 놓고 기타 한 개 들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사운드가 꽉 차니까 맞아요. 정말 진짜 뛰어난 아티스트다. 대단하더라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도 대단하고 맞아요. 그래서 에드 시런은 이제 뭐 기타도 기타지만 노래도 노래지만 에드시런 하면 가장 생각이 나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바로 이 루퍼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퍼의 극한에 가 있는 아티스트 에드시런의 루퍼를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41만 9천원짜리 페달 2개 그리고 179만원짜리 진짜 본격적인 페달 8개 그래서 라이브 때 내가 에드시런처럼 진짜 뭐 외부 장비들 싹 세팅해놓고 그 노래도 불러가면서 키보드도 연주해가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적당한 정도의 텐션에서 뭐 약간의 기능 정도를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1만 9천원짜리 오늘 먼저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은 명없이 한번 더 초빙해서 아주 본격적인 기능의 이 최강의 루프 스테이션 헤드러쉬 시런 루퍼 X를 해볼게요. 볼 거고요. 오늘은 에드시런 루퍼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외관과 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려가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런 루퍼. 자, 여기 딱 보면은 에드시런이 루퍼와 함께하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페달이 두 개가 있잖아요. 페달 네. 두 개가 있고 펑션 메뉴 뭐 인스트 마이크 메인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는 이런 노브들이 있고요. 이중 트랙 루퍼 페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따가 되게 깜짝 놀랄 만한 기능이 많아요. 아주 편합니다. 이 에드 시런이랑 그의 제작팀이 같이 이제 협업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에드 시런의 그런 어떤 니즈들이 잘 반영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드러쉬의 맞춤형 DSP를 사용을 해서 일단 오디오 품질이 좋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페달이 두 개라서 가능성이 상당히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거 녹음 오버더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홀드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 트랙을 녹음을 실패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다시 쌓을 필요 없이 전 언두. 트랙만 언도하실 수가 있고 전체를 한 번에 클리어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솔로 뭐 음소거 뭐 역재생 속도 이런 것들을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일단 기본 기능을 보여드린 다음에 또 바로 알려드릴게요. 루프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들도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128개의 루프.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할 때 샌리스트가 보통 이제 한 공연 2시간짜리에서 한 20곡 정도 나온다고 치면 공연 전혀 다른 샌리스트의 공연을 6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 루핑을 배터리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연 3탕 배터리 한 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단자가 다양해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입력 기기를 연결을 해서 뭐 드럼 사운드, 키보드 사운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입력도 그 다이나믹 그리고 XLR 이런 스테레오상 오우잭 입력 같은 것들도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 및 스트리밍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 루퍼 모드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싱글 모드 자체가 이제 레이어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싱글 모드를 쓰신다고 되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 모드 있고요. 그리고 싱크 모드, 길이가 다른데도 동기화를 시키는, 그래서 템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 속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섹션으로 뭐 A, B, C, 뭐 D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노래 구성대로 갈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코드가 꼭막네 개의 원 코드 패턴으로 돌리는 노래가 아니라도 루퍼로서 네. 얼마든지 연주를 할수 사실 있다라는. 루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 쌓을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리고 그 다음 맞아요. 넘어갈 때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송폼 자체를 굳이 반복 코드 진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오, 모드들이 좋네요. 제공이 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성 굉장히 좋고 색상도 예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밖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기스가 잘 가거나 이런 재질이 아니고 되게 튼튼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오디오 잘 인터페이스처럼 생겼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스펙들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고, 이 뒤쪽에 연결 단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관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전원 버튼, 그리고 전원 케이블 고정 이 홀더가 있고요. USB 연결, 그리고 여기에 뭐요 3.5mm, 535에다가 55에다가 뭐 콤보 XLR에다가 스테레오 악기 입력에 다양한 입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가 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드에 있는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쪽에서 디멘전과 무게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페달 자체는 1.7kg, 박스까지 하면 2.5kg, 전체적으로는 21.6cm, 15.8cm, 7.62cm. 그래서 한 뼘으로 쏙 들어오는 약간 요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남자손 기준 한 뼘이에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실제로 시도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좋아요. 더블 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시작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와우. 근데 우리가 이게 드르릉 긁는 스트로크를 할때 앞에 미리 들어가고 싶을 수가 있잖아. 그럼 미리 켜놓고 네. 그럼 들어가 있죠. 하나만 더 써와 네, 볼게요. 하나 더 써볼게요. 미리 켜놓고 좋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솔로를 치면서 네. 여기서 띠기디기디디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한번 누르면 없어졌죠. 띠기디기디디. 바로 이렇게 언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이렇게 플레이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케이. 이제 저기가 많으면은 트랙이 많으면은 트랙 맞아. 별로 별로 이렇게 녹음해 해가지고 내가 놓고 원하는 거더 그냥. 다양하게, 그래서 좀 다채로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이 많은 걸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들이면 트랙 많은 걸 사게 될것 같아. 이건 살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지우고 남겨놓은 트랙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꺼운 누름이 볼게요. 들어가는 거죠. 네, 페이드가 있습니다. 네. 페이드를 해놓고 페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스타트 페이드인이 있고, 이게 5초. 뭐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들어가는가 네, 보네. 스타트 페이드인 이렇게. 오, 이거 뭐야? 재밌죠? 스타트 할 때만 페이드인이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페이드인을 페이즈 아웃. 스타트 페이드 아웃. 네.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자, 이번에는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를 노멀로 하고 리버스로 할 수가 있잖아요. 리버스를 해놓고 나면은 오! 이런 기능이 재밌죠. 이거 약간 레일인데? 네. 이번엔 스피드 노멀이 있고요. 2분의 1 스피드가 있거든요. 그럼 리버스인데 지금 2분의 1 먹어있죠? 그러면 그냥 기본에서 들어볼게요. 리버스를 꺼버립니다. 오! 좋죠. 넷. 네. 하프타임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스피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피드 말고 세이브 하면 로드, 딜리트, 로직, 모드, 로직. 어사인, 미디, 아웃, USB. 여기서 아까 모드 들어가면 뭐 싱글 모드, 멀티 모드, 소모드 여기서 이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탑을 했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싶어. 꾹 누르면 클리어가 됩니다. 오, 좋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상당히 직관적이네요. 돼요. 직관적이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아까 그 메뉴 있는 기능들은 정말 재밌었죠. 뭐 리버스 재밌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이제 플러스 말고 X까지 가게 되면은 X가 이제 이게 미지수잖아요. 무한대까지 간다. 그치. 아, 얼마든지 트랙을 마음 8개인데 그 위에다 한 개당 이만큼씩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진짜 무한대까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하다가 드럼만 끄고 잠깐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드럼이 들어가고 악기 싹 빠지고 베이스만 나오고 막 이런 여러가지 그런 편곡의 디테일들을 그 페달 하나로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편곡들이 8개 아니면은 충분히 조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루퍼 공연에서는 뭐 무슨 뭐 얼마나 많은 트랙이 더 그러니까.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세트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치. 네, 원 레이어를 또 여기다가 이제 기타는 여기다가 몰고 맞아, 악기별로 맞아.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페달 두 개로 담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이제 X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두 개 쓰시면 되겠다. X 16개. 네, 지금 이 플러스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기능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명음 씨와 함께 네. 실원 루퍼 X까지도 한번 네. 할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루퍼 렉탐 첫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도 저희가 어탐 끝나고 나서 집에 안 보내면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 소처럼 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루퍼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